안녕하세요 여러분, 풋볼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킥입니다. 여러분은 킥이 잘 되시나요? 잘 됐으면 들어왔겠냐 하시겠죠? 그렇다면 킥을 배우고 연습하면 잘 될 거라고 믿으시나요? 나이 먹어서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은 이 영상 보시고 다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시죠.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을 통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누구나 할 수 있다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의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퀄리티와 지능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토니 크루스 영상을 이해하시고 구독을 박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발등 좁혀라, 스윙 연습해라, 임팩트 이런 뻔한 얘기 안 할게요. 진짜 핵심 중에 핵심다운 원리를 알려드리고 어디서도 못 보고 못 들어보신 내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부터 핵심 받고 시작합니다. 렛츠고! 첫 번째, 공을 차는 나의 구조, 각도. 사실상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차는 발이 볼의 밑부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발목의 각도가 45도로 비스듬히 들어가야 합니다. 차는 발이 지면과 수직인 상태에서는 발을 볼 밑에 깊숙이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버티는 디딤발의 물 각도를 기준으로 발목에서 강하게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차는 순간에 몸과 디딤발을 짚는 다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대각선으로 45도 기울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유명한 축구선수부터 축구 유튜버들분들을 자세를 분석해도 같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45도라고 해서 연습 없이 바로 하시면 디딤발 내측 인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발목 강화 훈련, 또 이 각도를 익숙하게 만드는 훈련을 연습해야 합니다. 킥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발에 맞는 부위는 뼈를 맞춰야 합니다. 이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몸의 체중을 볼에 전달하는 방법. 마지막 딛는 점프 스텝. 네, 또 볼을 멀리 보내려면 나의 체중이 볼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결국 걷든 뛰든 마지막 체중 전달 스텝을 밟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체중이 디딤발을 통해 땅에 강하게 고정되면서 킥을 맞는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버텨질 것입니다. 세 번째, 백스윙, 팔로우스로, 임팩트. 킥 교육 영상에서 백스윙이 중요하다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백스윙에서, 즉 발이 뒤로 가 있는 상태에서 힘을 주면 힘의 전달 방향은 밑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땅을 많이 차시거나 공의 타점을 잘 못 맞추시는 분. 우리는 볼을 앞으로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축구는 도끼로 찍는 힘이 위에서 아래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땅을 파는 힘, 밑에서 위로 파는 힘도 아닙니다. 백스윙에서 힘을 주면 볼의 타점, 즉 공에 맞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힘을 주는 순간 우리 근육은 강하게 수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스윙이 당기는 스윙이 됩니다. 이건 선수들도 예외가 아닌데요. 연습 때는 빵빵 골대에 꽂히기도 하는데 시합장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급해지면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죠. 백에서 힘을 뺀 상태에서 공에 맞는 순간 힘을 주어 차는 것이 임팩트입니다. 그래야 원하는 타점에 맞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땅을 차면서 킥을 할 확률도 줄어들어요. 이게 부상 위험의 방지가 되죠. 네 번째, 볼과 디딤발의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발과 부딪히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너무 멀면 공에 맞는 타점이 발가락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볼이
바깥쪽으로 빠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각자 몸의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 간격을 주먹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 들어갈 기준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처음 연습하실 때는 공을 세워놓고 디딤발의 간격을 일정하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빠져나오는 스텝. 디딤발의 발목 각도로 인해 한쪽으로 넘어질 듯한 자세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디딤발의 각도를 못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린 볼을 차고 난 이후에 스텝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킥뿐만 아니라 프리킥, 슈팅, 스윙이 디딤발과 엇갈려지는 모션들은 모두 스텝으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선수들도 킥을 한 후에 주춤거리면서 넘어질 듯 말 듯한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선수들도 스텝으로 못 빠져나오거나 스텝이 꼬일 때는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공에 들어가는 발의 각도, 또 발목의 각도는 45도여야 한다는 것은 불변입니다. 기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성인들의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훨씬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구조적으로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 정말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통해 쉽게 성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제 방법대로 꾸준히 하신 회원들은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결국 성장하시는 분은 폼 교정을 통한 수만 번의 연습뿐이었습니다. 8개월간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훈련에서 빠지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이 성과를 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슨만 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본질은 얼마나 비싼 레슨이냐가 아니라 본질인 기본을 다지는 일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몸의 근력을 향상시키면서 꾸준하게 연습하신다면 하프라인을 넘기는 킥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제 지식을 담으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부분 부분 동작 하나씩 디테일하게 영상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